예,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6장 7절 8절 두 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허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의 형제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인데요. 단어를 세 개 먼저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슴을 먼저 느껴야 돼요. 글자를 알기 전에. 그래서 첫 단어가 이것입니다. 타르마오. 우리는 구태여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뜻은 감히 어떻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뭔 잘못을 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가슴이 터지는 거죠. 그것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에서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럴 때 저 타르마오 썼어요. 선인이라고 그걸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자가 있을 수 있어요? 있다면 놀라운 거죠. 그런 것을 얘기해요. 또 마지막에 가서는 그 이스라엘의 운명 이런 걸 다 말한 다음에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는다 할 때 써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감히 어떻게, 도무지 어떻게 그런 일이, 이제 그런 뜻이다. 그 다음에 불이라는 말, 아드카스 그런 단어예요. 근본 자리매김이 잘못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신약에 11절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4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것이 중심이다 그렇게 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근본 자리매김이 잘못되어 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주 관심사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3장 9절에 내가 어디에 있느냐, 범죄의 내가 어디에 있느냐. 4장 9절에 똑같은 구절이에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뭘 생각하고 있어요? 너희가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느냐, 제국의 통치 아래 있느냐, 이 자리매김을 묻고 있는 거죠. 그 자리매김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오늘 21세기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거죠. 너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느냐, 달러의 통치 아래 있느냐, 그런 얘기죠. 그 다음 세 번째가 허물이라는 단어예요. 이 허물이라고 우리는 번역을 했는데 헤이테마 그런 단어예요. 실패입니다. 실패인데 그냥 실패가 아니고 근본적인 구원에서 끊어지는 이런 근본적인 실패를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에 딱 두 번밖에 안 써졌어요. 오늘 본문과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12절에 그래요.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세상의 구원이 되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는 것이 되었다. 이스라엘이 실패함으로 복음이 이방으로 갔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실패입니다. 자, 그렇게 세 가지 단어를 생각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첫째, 1절에서 4절이에요. 1절에서 4절, 1절 시작이 이거죠. 어떻게 너희가 성도가 불의한 자들 앞에서 성도를 고발하냐. 성도가 누구인데? 세상과 천사를 판단할 유업자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이제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자신의 다스림의 권세를 사람에게 위임했잖아요. 모든 것을 다스리라. Rule over everything. 그렇게 위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뭐 이런 섭리의 역사를 다 펼치는 이유가 뭐냐? 자신의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기 위해서. 뭐 구절이 한도 없지만 제가 설교 노트에는 대표적인 거 몇 개를 넣어놨어요. 성도님들이 안 그래도 잘 아시는 거예요. 다만 복음서에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다스린다 그럴 때 그 이스라엘은 지금 구약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새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니까. 다시 말해서
주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했을 때 온 우주를 우리가 다스릴 자들이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어디에? 불의한 자들 앞에서를 고발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미국 법정도 이거 상당히 민주화된 데거든요. 뭐 굉장히 민주화되고 인권 그래도 상당히 뭐 이렇게 생각하는 법정이에요. 그래도 돈 있으면 무죄, 힘 있어도 무죄, 우리는 자동 유죄. 우리 그래서 기분 나쁘십니까? 그럼 그건 빼고. 그런데 2000년 전 로마 법정은 어땠어요? 재판관, 변호사, 배심원, 몽땅, 힘 있는 사람의 편. 그걸 위해 코트가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뇌물은 뭐 그냥 공공연한 것이었어요. 그 기록들이 다 남아있어요. 그리고 로마 법정에서 가난한 사람이 부자를 고발한 적이 있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그 법정 기록들이 다 남아있죠. 다 힘 있거나 돈 있는 사람이 약한 자를 고발했죠.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약한 자의 것을 찾지 않은 거예요. 그런 법정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서 더 기가 막히는 일은 이 로마 법정은 누구의 이름으로 판결할까요? 1. 이약권 성도의 이름으로, 2. 다니엘 트럼프의 이름으로, 3. 황제의 이름으로. 황제의 이름으로. 기가 막히게 잘하시네. 원 세상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고 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들인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황제 이름의 법정에 판결을 받으러 나가요? 그 말은 뭐예요? 자기가 어디에 속했다는 거예요? 제국에 속했다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겁니까? 제국에 속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발음이 안 되네. 바둘이 그냥. 기가 막히는 게 기가 막혀. 그래서 끝을 어떻게 해요? 너희 중에 사건이 있으면 경의 여김을 받는 자들에게 판단을 요청하느냐? 이렇게 하죠. 경의 여김을 하는 게 despised, 경멸이 여김을. 아니, 내가 경멸하는 자에게 가서 내가 무슨 뭐 판단해달라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비유를 그렇게 하지만 이건 그 이상의 일이 일어난 거죠. 두 번째가 이제 5절에서 8절까지죠. 5절에서 8절까지는 시작이 그거예요.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제발 좀 부끄러운 줄 알아라. 그런 말이죠. 4장 14절에서는 어떻게 해요? 4장에서 고린도 성도들을 보고 그래 왕노릇 잘한다. 그래 너희 지혜가 참 많지. 아이고 다 알아서 잘한다. 그래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도 너희랑 왕노릇 좀 같이 해보자. 이러고 비꼈잖아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 말을 다 하고 나서 그러나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런 말 하는 건 아니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녀, 내가 낳은 자녀 같아서 이 말 하는 거야 그랬는데 여기서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부끄러운 줄 알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어? 너희 중에 이런 거 판단할 지혜도 없냐? 이 왜 지혜라는 말을 써요?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들 지혜 많다니까. 지혜 많다는 말, 예언의 은사, 이 개똥수사학이 판치는 고린도에서 교리 몇 개 배워가지고는 이제 다 알아. 삶을 봐야지. 이 시대에 10억이 넘는 기독교인님들 교리가 아니고 삶을 봐야지. 삶을.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는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뭐요? 구약 신약 전체를 읽어봐요. 온갖 회복이 일어나. 하다 못해 예, 사자와 어린 양 사이가 회복이 된대. 그리고 너희가 믿지 않는 자들 앞에 가서 서로를 고발해? 그리고는 피차에 고발함으로 너희는 뚜렷이 실패했다. 여기 불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실패입니다. 실패. 그 실패, 헤이테마. 아까 제가 단어 나누면서 말씀드렸죠? 뚜렷이 실패했다. 그러므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너희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세상이야. 너희에게 권세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황제야 황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많은 사람이 성경을 해서 이거 윤리적으로 해요. 야, 그래도 믿는 사람이 그냥 손해보고 말지 뭐. 믿는 사람이 그냥 당하고 마는 것이지. 그걸 갖고서 이러니까 성경을 못 만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이런 말씀 아시죠? 너희 손이 범죄하면, 발이 범죄하면, 눈이 범죄하면 자르고 뽑아내버리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낫다. 그런 똑같은 말이에요. 예?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버리고 세상 나라로 가자.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속고도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어야지. 이런 거 안타까운 신념이죠. 결론을 뭐라고 내려요? 너희는 불의를 자행하고 강탈한, 우리는 속이는구나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마음 모르니까 강탈한다. 그 강탈한다는 말이 아까 그런 말이에요. 이 로마 법정에는 항상 돈 있거나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고소했지, 일단 약한 자는 고소할 돈도 없고 고소해서 그 배심원들이랑 변호사 재판관들에게 뇌물 줄 것도 없죠. 강탈한다는 단어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그는 내 형제다. 그러니까 코이노니아가 일어나야 될 교회에 적코이노니아가 일어난 거죠. 적코이노니아. 예. 마지막 이제 9절에서 11절 예, 결론 부분은 사도 바울의 정말 이게 사도 바울의 가슴이 나오는 부분이구나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는데 사도 바울이 교리를 말해갖고 그냥 기독교 종교가 됐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 모르면 뭔 소리를 못 하겠어.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모든 것을 가르치지만 그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뭐 어느 지역이 됐든 자기의 사역을 마감할 때는 뭐라고 마감을 해요? 내가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 이 사도 바울이 편지, 자기의 편지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쓸 때는 딱 한 가지만 써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이것을 빼앗기지 말라.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할 때마다 네 가지의 단어가 대표적으로 따라 나와요.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너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라. 또 하나님 나라를 받아라. 이건 예수님이 주체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사도 바울이 쓸 수 있는 단어는, 동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아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라.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 나라 바라볼까요? 네? 이리와 어린 양이, 표범과 어린 염소가, 소가 사자와, 젖된 아이가 독사와, 이 모든 짐승들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어린아이의 천진스러운 웃음과 그 가슴에 모든 동물들과 그 가슴의 통함이 일어나서 그들의 맹수성이 쓰러지고 함께 어린아이와 같아지는. 어쨌든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이 선포되고. 그 당시에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은 비탄감이요. 그 당시의 빚은 못 먹고 살아서 생긴 빚밖에 없어요. 요즘처럼 한 건 하려고, 예, 은행 돈 끌어들이는 그런 사회 아니에요. 흉년이 들고 그래서 빚지고 땅 뺏기고 그런 사람들이. 그 빚이 탕감되고 기업이 다시 물려지고 그리고 뭐라고요? 포로된 자가 잘게. 우리 다 자기 자아에 포로되어 있잖아요. 자아 바깥으로 못 나가보잖아요. 눈먼 자로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잘게 하는 예수님이, 이것이 나의 꿈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외친 이것이 나의 꿈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의 꿈입니다. 그 외 꿈이 어디 있어요? 몇 푼 더 가져요? So what? 아니, 솔직히 말해서 So what? 몇 푼 더 비싼 거 타고 댕겨? 그 So what?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모른다. 그때 그 이 불의하다는 말은 삶의 자리매김이 잘못되었다.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적, 탐욕, 술 취함, 모욕, 사기. 이런 게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뭐 자원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니, 사회학적 스터디가 많이 돼 있어요. 남자들이 월급이 올라가면 자기가 바람을 피워도 된다고 하는 생각이 올라가요. 그럼 내가 드디어 왜 내 월급을 안 올려주나 알았어요. 근데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마찬가지. 그 이상하죠? 돈을 더 가지면요, 이 세상은 자기가 권리를 더 가졌다고 생각해요. 우리 뭐 UC 버클리 그 스터디를 우리가 영상으로 같이 봤죠? 돈이 더 있으면 제가 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기독교 종교도 똑같아요. 목사들은 돈이 아니고 교인. 근데 되게 돈이 교인과 같이 가요. 딱 이렇게 일단 한 1,000명 넘으면 모임 끝난 다음에 절대로 줄 쓰지 않아요. 자리에 딱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누가 식사를 갖다 주느냐? 다행히 300명 아니야. 50명. 그 누가 정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자 그런 것도 아니고 참 세상은 이상해요. 그 갖다 줘요. 그 받아먹는 목사님이 나쁜 사람이 아니요. 처음에는 줄 섰겠지. 줄 서지 말라고. 그러니까 맨날 그러다 보면 싸우는 게 힘들어서 그냥 가서 앉아 있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개인 이전에 It's a system. You have to know it's a system. 나는 깨끗하게 살 것 같아요? 돈도 생겨봐요. 전반적으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애들은 애들대로. 삶아져. 저는 12년 중고등부 사역을 했는데 가난한 집 아이가 말씀 부리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말씀 부리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워. 그래서 뭐라고요? 너희 중에 상당수가 너희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TAS. 이 불특정한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 전체가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고린도가 그런 데였으니까.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이름을 부른다 그 통치와 우리 하나님 성령 안에서 라는 말은 이제부터 삶의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나를 세 번이나 넣었어요. 우리는 싹 우리 번역에서는 없앴잖아요. 그러나 씻음과 그러나 거룩함과 그러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너희가 어떤 삶의 자리로 초청을 받았는데 세상에 그 자리에 가서 종노릇을 하고 있느냐 하는 안타까움이죠. 그래서 요약을 하면 이래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우주를 다스려야 할 너희가 황제 이름의 세상 법정에서 서로를 고발하다니 통탄할 부끄러운 일이다.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누리는 생명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다. 고린도전서 5장 6장은 1장에서 4장까지 신앙, 영성의 본질이 뭐냐 하는 걸 말했잖아요. 7장부터는 고린도 교회가 질문한 것들에 대하여 무엇무엇에 대하여 이렇게 답변을 하는 그 사이에 있는 5장과 6장은 교회의 3대 본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5장에서 정결함, 오늘 본문에서 다스림, 다음 주 본문에서 엘간, 몸으로 사는 것이야 생명은 무엇을? 다스림의 권세를.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출발해요? 정결함에서 출발해요.
사람이 욕심 부리는 게 당연하지. 사람이 정욕과 욕망이 있는 게 당연하지. 그러나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지 않아요. 싸우셔야 돼요. 싸우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있으면 좋겠어. 그냥 가만히 있어도 깨끗하고 뭐 맑은 생각만 나고 그러면 참 좋겠어. 그런 건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 1초에도 몇 번씩 부르던 것이, 1시간에도 몇 번씩 부르던 것이, 하루에 몇 번씩 부르는 정도까지 오시면 많이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게 된 것이에요. 예. 자, 그럼 오늘 본문을 읽고 나면은 어쩔 수 없는 질문이 떠오르죠. 그래도 이 종교생활이라는 게, 그래도 하나님 믿으려고 애썼잖아요. 그래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 사도 바울의 저 말을 들으면 내 자리매김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중에 이런 분들 많지 않을걸요? 아, 나는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기도 자주 하지만 저는 하나님 통치권 안에 있습니다. 드물 거예요. 하나님 교회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보여요. 나타나죠. 그러나 다수는 아니죠. 그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 어떻게 하란 말이냐? 제 나름대로의 답변을 드리겠어요. 믿음은, 이 기독교 안에서 믿음은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생각을 바꾸는 인식적인 행위인 줄 알아요. 내가 이제 교리를 받아들인다. 아, 예수가 뭐 그리스도 주다, 뭐 십자가에 달린 죄를 세, 이런 걸 받아들이는 인식적 행위. 이념, 사상, 종교, 철학으로 생각해요. 아닙니다. 믿음은 삶을 바꾸는 또는 새롭게 하는 존재적 행위예요. 그 말은 뭐냐? 몸으로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유일하게 정직한 것이 몸이에요. 몸은 아픈데 안 아파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 잔뜩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괜찮은 것처럼 나 I'm fine 그러고 사는데요. 근데 소화불량은 생겨? 어쩔 수가 없어. 예. 몸이 가장 좀 몸으로 이 다스림을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말은 뭐냐 그러면 이때까지 내가 살아온 세계, 나에게 익숙한 세계, 내가 한계 짓고 내가 딱 중심이 되어서 내가 컨트롤 해온 세계, 그 익숙한 세계와 결별하셔야 돼요. 아, 죄송합니다. 결별하셔야 돼요. 그게 애굽이요. 그 좁쌀만한 세계,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는 세계에서 내가 종노릇 하고 있었어요. 그거 떠나면 죽는 거예요.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익숙한 세계를 떠나지 않고 믿음을 살려니까 종교생활을 하는 거죠. 삶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고 그냥 말이나 생각은 이렇게 종교적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믿음의 출발이 어디예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떠나야 돼요. 그냥 떠나는 게 아니죠. 삶의 터전이에요. 예. 신약에서는 어떻게 해요? 제자도 섹션의 제일 마지막 얘기가 바디메오 얘기예요. 제자도의 결론 부분이에요. 그런데 바디메오를 어떻게 예수님이 고쳐주시는데 해필이면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그러잖아요. 그리고 치유해 주신 다음에 뭐예요? 마을에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생명은 새로운 것이에요. 아이들은 이쁘고 귀엽잖아요. 계속 새로우니까. 근데 우리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만나는 우리가 아니고 침교실에서 만나는 우리는 왜 만날 똑같을까?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샘물이 솟아난다, 생수의 강이, 이게 무슨 말이야? 새로움이 솟아난다는 거지, 새로움이. 생명은 끝없이 새롭죠. 생명은 똑같을 수가 없죠. 영원한 낯섦이에요. Can't control. You just have to face it. 생명의 특징은 낯섦이에요. 근데 낯선 건 싫어.
낯선 세계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세계잖아요. 내가 또 새롭게 배워야 되는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내 세계를 나에게 익숙하게 딱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매일 새날을 주십니다. Each day is a new day. 사실 new day가 되면 new eternity. 매일 영원을 주세요. 그 하루 속에 무수한 얘기를 피워낼 수 있고요. 무수한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데 우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딱 컨트롤된 것만 들어오게 하고 딱 컨트롤된 것만 생각나게 하고 익숙이 문제예요. 익숙이. 남편과 아내 사이 행복하게 살자고 만났잖아요. 근데 왜 행복하게 안 사라지죠? 서로에게 익숙해져 있으니까. 내가 딱 익숙해지면 내가 익숙한 것 외에 너는 너 되면 안 돼. 익숙한 내가 예상하는 말만 하고 행동을 해야 돼. 그래서 생존이야. 생존은 다 안다. 생존하는 사람의 특징은 만나보면 다 알아, 자기가. 다 알아서 한대. 그럼 뭐 할 말이 없어. 다 알아서 하시는데 뭐. 그 말은 뭐야? 내가 알아서 다 컨트롤 한다는 거지. 뭐를? 좁쌀 세계를. 그러니까 필요한 건 새로운 조건과 상황뿐이에요. 내 방석을 조금 더 푹신하게 하옵소서. 뭐 요나처럼 그늘을 좀 가려주시옵소서. 뭐 그거밖에 없는 거지. 우리는 낯선 나를 만나야 됩니다. 낯선 나를. 고향이 생존기지죠. 부족이 보호예요. 아버지의 집이 내 정체성이에요. 요 나의 아들 시모나. 누구의 아들이냐. 이게 내 정체성이에요. 그걸 떠나라는 거지. 함무라비 법전을 보시면 추방이 죽음보다 더 지독한 것입니다. 추방을 시키면 차라리 죽음을 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떠나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떠나라. 그 떠나서 또 가라. 가라는 뭐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이 라아 이런 단어. 라아 이런 단어. 그러니까 어디로 가라가 아닙니다. 가게 되면서 점점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를 개척하고 정말 성경이 약속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뭔지 알았으면 그렇게 기도도 안 하고 시작도 안 했겠죠. 모르니까 이제 무식하면 용감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답답한 건 이거예요. 이걸 누군가 좀 한번 해봤으면 실패했어도 좋아. 그 말이라도 좀 들어보면 어떻게 길을 찾겠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미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떠나라, 가라 이러면 착 가면 막 직선 코스로 쫙 가면 좋겠는데 코스가 절대로 그렇게 안 돼요. 보지 못하지 알지 못하지 막 방황을 합니다. 그래서 하란 떠나서 베델로 왔다가 베델에서 네겟 갔다가 애굽 갔다가 다시 베델로 왔다가 이 베델에서 롯이 떠나니까 헤브론으로 갔죠. 그게 딱 사인인데 그 못 알아보지. 다시 그랄로 갔다가 또 그릴이 아니에요. 바비큐. 그랄로 갔다가 부엘세바로 갔다가 다시 헤브론에 와서 결국 여기가 거긴 갭이요.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헤브론이 다윗 왕국의 뿌리가 되잖아요. 우리도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방황 많이 했죠. 네, 옆에 분에게 말해서 하, 너 그때 없어 다행이다. 나 고생 무척했다. 그 방황이 끝났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래요?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이때까지 아브라함으로 살았지. 근데 이제는 아브라함이라 하니라. 그 참 이상해요. 하나님의 나가 피어나면 나하고 완전히 다르면 그러면 좋겠어요. 이학권이가 갑자기 천학권이가 딱 돼서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학권이가 새로워졌는데 2.00001 이학권이야. 그게 묘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됐어요. 근데 본질적으로는 완전히 달라요. 아부가 이제 아빠라는 거예요. 네, 우리랑 비슷하죠? 람은 높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높은 아빠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라함은 많은 무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버지가 되어주는 거죠. 내 새끼들만 내 욕한 거 아닙니다. 내 새끼들만 내 자식이 아니고 인류를 내 자식으로 바라보는. 비슷한데 엄청나게 다르죠. 사라도 마찬가지. 사라는 지배자라는 뜻이에요. 사라는 모든 이의 어미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비로소 이때까지 살았던 아브람을 떠나서 낯선 아브람, which is 아브라함으로 부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할례 언약을 맺죠. 할례 언약을 딱 맺고 나니까 이런 사건이 일어나요. 내가 낯선 나를 만나야 된다. 낯선 나가 내게서 피어나야 된다. 이번에는 낯선 이를 만나는데 그 낯선 이 안에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 이렇게 종교행위 해가지고 환상 뭐 이런 걸로 만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는 아주 뚜렷해요. 자, 약속을 딱 맺은 다음에 날이 뜨거운 날이었다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뜨거운, 광야에서 뜨거운 날이니 얼마나 뜨거워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일도 못하고 장막문에 잠깐 쉬고 있는데 이 뜨거운 광야에 세 사람이 저쪽에서 걸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미친 짓을 합니다. 여러분, 광야, 이 사막, 그 당시에 낯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의 대상이고 조심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달려나가서 그들을 영접하고 몸을 땅에 굽혀서 절을 하고 그 다음에 고운 가루에 떡, 이 당시 고운 가루라는 건 희귀하고 귀하고 비싼 것입니다.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고 좋은 송아지 요리에 치즈에 우유, 가장 극상의 그 식사를 대접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읽으시면 성경을 읽으신 분은 엠마오의 두 제자 얘기가 생각이 나야 돼요. 엠마오 두 제자가 가는데 낯선 사람이 나타났잖아요. 낯선 사람이 나타났는데 뭐 얘기를 하다가 저녁이 됐어요. 근데 자기들은 이제 호텔에 들어가는데 이 사람은 더 가려고 하는 것 같으니 이래요. 왜 더 가려고 할까요? 호텔비가 없으니까, 식사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그 낯선 일을 청해드려서 자기들과 함께 자기하고 자기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떡과 떡을 떼고 잔을 나눌 때 어떻게 했다고요? 봤더니 그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이었어요. 부활하신 주님. 내게 익숙한 아내에게서는 주님을 못 만나요. 내가 알지 못하는 아내를 만날 때 주님을, 주님이 만드신 아내를 만나요. 이게 사실은 창세기 2장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에게서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그랬어요. 그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이게 참 묘한 거예요. 아예 다름은 낯설지 않아요. 이런 분 봤어요. 고양이 보고 굉장히 낯선해? 아니요. 사람을 볼 때 낯설다 그래요. 왜? 굉장히 비슷한데 모르는 거지. 그래서 남자와 여자 사이가 낯선 사이예요. 이해가 안 가. 40년을 같이 살아도. 나는 무슨 얘기를 하려면 저 사람이 내 얘기를 듣는다고 생각이 돼야 말이 나오는데 뭐 성도님은 내가 뭘 하고 있든지 뭐 자료를 찾고 있든지 자기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무조건 막 해. 그러니까 나는 지금 여기 자료를 찾아서 이것도 들어야 되는데 막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됐어요. 근데 항상 그렇게 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계단을 내려올 때 생각나는 것은 참 다르다. 예, 참 달라요. 달라야 돼요. 달라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만들었어요? 익숙하게 만들어놨어요.
익숙하다는 말입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세계로. 그렇게 고생해갖고 컨트롤할 수 있는 세계로 만들었는데 컨트롤이 안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영 모르시네. 일단 신경질이 돋아나요. 두 번째는 화딱지가 나요. 그래도 거기서 스탑하셔야지 그 다음 3단계로 나가시면 저녁에 또 맞는 거예요. 여기서 참 멋진 일이 일어납니다. 낯선 일을, 광야의 뜨거운 길을 걷는 그들의 피곤함과 지침과 아픔을 자기 것처럼 느껴주는, 이제 앞으로 보시겠지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엠퍼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예, 설명을 차차 할 테니까. 그것을 만나주었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웃음이 열려요. 그런데 그냥 웃음이 아니고 이거는 웃고 싶은데 웃지 말아야 되는 것 같고 웃지 않으려고 하는데 웃음이 나오는 이런 웃음이 나와요. 그래서 사라가 속으로 웃었어요. 그랬더니 사라가 왜 속으로 웃냐? 그랬더니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라 내가 웃었다. 무슨 하나님이 또 사람하고 그렇게 말장난을 하냐? 말싸움을 꼭 하셔. 이삭이 웃음의 아이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애에서 익숙한 자리에서 자기들이 만들어온 세계를 지키는데 모든 것을 다 했던. 그래서 이름을 바꾸기 전 얘기가 뭐예요? 이스마엘. 자기들 식으로 약속을 만들어내고 싶어. 그때로부터 하나님이 13년간 아브라함과 관계가 없었어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비로소 자기가 이때까지 만들어 놓은 익숙한 세계를 떠나서 하나님의 낯선 세계. 이 하나님의 낯선 세계는 복으로 가득해요. 왜?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세계로 나아가는 나는 굉장히 두려워요. 두려운 정도가 아니라 죽음이에요, 죽음.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그 소식이 딱 임하는 거예요. 그 광야에 버리면 그 사람들은 죽는 거예요. 그 광야의 뜨거운 길을 걸어가는 나그네를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로 영접해서 그 대접을 해요. 그 가슴을 고스란히 받아줘요.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소식을 줘요. 그들이 그렇게도 기다리던 약속의 세계가 이제 열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약속을 지킨다는 게 아들 하나 낳는 건 줄 알았어. 아, 아들 하나 준대는데 아들 왜 안 주는 거야? 막 그래가지고 너무 신경질 내갖고 딴짓도 하고 내가 보니까 굉장히 신경질 내시더라고. 그러던 그들에게 약속의 아들이란 아들 하나 낳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컨트롤하는 세계를 떠나서 하나님의 복과 약속으로 풍성한 그 무한한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포될 때 우리는 웃어야 되는데 웃기도 어색하고 안 웃으려고 하는데 웃음은 멈출 수는 없는, 그래서 그 가운데 선포해줘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우리의 삶에 익숙한 나의 세계, 그 안에 수치, 저주, 불안, 두려움 그런 거 잔뜩 있죠. 그래도 우리는 거기가 좋습니다. 왜? 내가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그 길을 떠나서 하나님의 통치에 낯선 세계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 길을 들어가는 길은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능하심과 여호와의 선하심을 믿음으로만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있으며 그 세계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나는 왜 창조되었으며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 존재이며 나는 어떻게 피어나야 될 존재인지 영광의 유업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새 세계가 임할 때 일어나는 것이 씨름이에요. 씨름. 이 낯선 세계가 임할 때 믿음이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야곱이 장자권을 속여서 뺐다 그래야 되나 훔쳤다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러잖아요. 근데 야곱이 그 원했던 장자권은 재물만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재물을 원했더라면 야곱은 한 푼도 안 받아도 에서보다 더 세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야곱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어요? 그 장자권이라는 것이 단순한 재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무엇이 있다. 그 한국 표준말로 하면 하나님의 거시기가 거기 있다. 이걸 안 사람이에요. 그래서 형을 속이고 엄마랑 작당을 하고 이런 일을 한 거죠. 그런데 그가 잡은 것은 재물뿐이었어요. It's about time. It's about time to go beyond my control. 야곱의 일생이 뭐예요? 다 잡았잖아요. 속임으로. 야곱이란 이름이 속이는 자란지. 그게 아니었어요. 재물 때문에 그 고생한 거 아닙니다. 무언가 이것을 넘어서는 무엇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얽혀드시죠. 씨름하시죠. 우리의 하나님은 침노당하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슴, 하나님의 통치로 침노할 때 하나님 무한히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침노해서 들어가면 지고 싶어 하세요. 아빠가 어린아이와 씨름할 때 그러는 것처럼 이 씨름의 시작이 부르짖음이에요. 우리 가운데 이 부르짖음이 열려야 돼요. 인간의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인간에게 진실은 딱 하나 있습니다. 부르짖음. 예. 네. 제가 이따 친교실에서 경험을 다 시켜드리고 싶은데, 몽댕이를 가지고 등짝을 한 대씩 제가 후드려 갈기면, 아야! 이럴 거예요. 그건 진실이야. 그 외에는 다 거짓말이요. 이 부르짖음이 침노예요, 침노.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해요. 그게 사실은 구약 전체예요. 근데 참 역설적이지만 부르짖을 때가 적나라한 하나님의 임재의 확정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짖은 삶이 끝이 나, 종교적 삶이 끝이 나는 거예요. 미량이라는 영화를 아시는지요? 네, 굉장히 잘된 영화예요. 세계 영화사에 남아야 될 영화라고 저는 생각해요. 신애, 이름이 신애, 믿음과 사랑. 신애가 30대 초반에 남편이 교통사고 나서 죽어요. 그런데 자기는 사실을 알아요. 바람 피우다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데리고, 유치원생 아들을 데리고 남편의 고향으로 가요. 마치 남편의 뜻을 받드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요, 삶의 그런 순간에까지도 내 삶보다 더 필요한 것은 내 삶의 정당성이에요. 사람들이 내 삶을 보고 좋은 삶이다. 뭐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 세상에 그 애를 데리고 가서 딱 미량 자기 남편의 고향에 가서 남편의 뜻을 받드는 것처럼. 돈이 470만 원밖에 없는데 땅 투자할 게 있는 것처럼 돌아댕겨요. 그래서 남동생이 왔다가 누나 뭐 하는 거야? 이래요. 그런데 그놈의 투자할 것처럼 재수저했던 것 때문에 아들이 유괴당해서 죽어요. 그래갖고 교회 출석했어요. 다 유괴들 당해갖고. 그러면 교회 와서는 또 뭐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걸로 인정받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막 교리 배우고 막 그러니까 용서 막
그래가지고 막 간증하고 막 난리가 났지. 그러더니 교도소에 가서 그 유괴범을 자기가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스토리에서 이 시내를 사랑하는 종찬, 이 식을 껄렁한 녀석 종찬은 모든 진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용서해 주러 간다는 시내를 붙들고 그래요. 마음으로 용서하면 됐다 아닙니까? 뭐 교도소 면회까지 가가 용서한다는 말까지 할 게 있냐 이깁니다. 그럴 필요 있냐 이기지에. 그리고 끝에 이렇게 붙여요. 마 신혜 씨가 뭐 성자도 아니고 교회에서는 아들이 죽었는데도 은혜로 간증하고 용서하고 막 성자 성녀로 올라갔지. 근데 종찬이는 다 아는 거예요. 왜? 교회를 안 다니니까. 간단해요. 그래가지고 면회를 딱 갔는데 그 유괴범이 뭐라 그래요? 자기가 교도소에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용서를 다 받았다고 능청스럽게 얘기하는가. 그리고 그 시내가 그래서 나오다가 교도소 마당에서 기절해버리잖아. 쓰러져버리잖아요. 내가 용서 안 했는데 누가 용서를 해? 어떻게 지가 용서를 받을 수 있어? 아니, 지가 용서했다고 간증도 했잖아. 여러분, 종교가 뭐 있어요? 이것보다 종교를 더, 기독교를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예? 아니, 지가 애를 죽여놓고 그 아파하는 엄마의 마음도 못 느낀데 무슨 용서를 받아? 아니,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 중에서 그런 사람 많잖아요. 이상한 짓 해놓고 자기가 하나님의 용서. 아니, 내 가슴에 상처는, 내 가슴에 이 아픔은 지하고 나하고 별로 관계는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어떻게 감히, 아, 우리가 다 이미 용서하셨어요. 이래야지 이게 꼭, 이 기독교는 거꾸로 돼도, 아니, 말로 할 수 없어. 또,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이 모든, 이 위선, 그게 적나라하게 나타났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부흥에 막 방해하고, 예? 그 다음에, 장로님, 나 어느 집 장로님은 말 안 할 거야. 장로님 막 유혹하고, 그러니까 뭐 그거 장로님 유혹해가지고 하나님 보면서 그러잖아요. 당신 이거 보여? 당신 이거 보이냐고? 근데 역사는 이거야. 그 장면이 시내가 하나님을 가장 정직하게 인정하는 때 아니에요. 더 이상 하나님은 부재하는 하나님이 아니요, 종교로 모셔두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 삶에 파고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창동 감독이 그 마지막을 그랬잖아요. 하수구에 그 태양빛이 스며드는 그 밀양 마감하잖아요. 하나님은 임하시면 우리 겉사람 만들어가지고 확 훌륭한 종교인 만들고 뭐 선을 행하고 댕기고 그러지 않습니다. 내 가장 하수구에, 내 가장 깊은 하수구에 그 꾸정물 통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는데 우리 하나님, 하나님 그러지 맙시다. 제발 그러지 맙시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 하나님 하지 않아도 하나님으로 아니고는 피어날 수 없는 하나님 안에 낯선 세계, 내가 살 수 있는 세계가 아닌, 내가 살아본 적이 있는 세계가 아닌 세계가 피어나요. 그 세계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 세계는 나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심판한다고 하니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야, 이 번역이 그래요.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니까 정의할 거다. 거기에 의인 한 명 있는데 다 죽이면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야. Far be from you. 당신은 하나님 근처에도 갈 수 없는 사람이야. 사람이 아니지. The judge of the world. 당신이 세상을 심판하는 자라면. Do right. 그 롯이 심판당하는 안타까움 때문에 절절하게 부르짖잖아요. 이때 참나가 피어납니다. 억눌림이 끝나요. 이제까지는 용납된 것, 승인된 것, 허락된 것, 안전한 것, 잘난 척하는 것 이런 것만 얘기를 했어요. 정말 아픈 것, 정말로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리치고 싶은 것, 안타까운 것, 부부 사이에도 잘 얘기 못해요. 부르짖음이 열리면서 이 종교에서 자유가 임하죠. 하나님은 항상 옳고 의롭고 선하고. 그러니 뭐 하나님 앞에 나는 뭐 중요하지 않아. 예배도 오면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돼. No.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not nice to God, but honest to God. 난 기독교 예배를 볼 때마다 겁나요, 겁나. 막 찬양하고 막, 그러고는 가.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만났으면 멀쩡할 수 없어요. 아무리 억누르고 참아도 흐르는 눈물을 쪼개지는 가슴을 아픔을 애통함을 어쩔 수가 없어요. 저희 기독교는 no real communication, so no real relationship. 하나님 나를 만나기를 원해요. He's not asking be nice to me. He's not asking trust me. 나를 좀 믿어달라고 하지 않아요. 너의 진실을 좀 만나자. 무엇이 두려워서 그 좁쌀 세계 속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느냐. 이 우주가 너의 것 아니냐.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이나 장래일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면 마땅히 그 가슴으로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Anything short of that. It's not from God. 그건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낯선 세계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능하심을 믿고 이제 우리 함께 너무나 수치와 불안과 두려움과 저주가 많은 내가 만들었던 익숙한 세계를 떠나서 하나님의 낯선 세계로 함께 나아가십시오. 잘 들어가세요. 나는 보내는 사람. 기도하십시오.